우정 김종환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640 아트타워의 대표 김종환입니다. 1년 동안 그 준비했던 걸 오늘 이렇게 선보이려고 하니까 정말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아, 먼저 그 저희 640 아트타워의 그 개관전에 훌륭하신 작품들로 저희 쪽을 환하게 비춰주신 7분의 작가님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 또 바쁜 그 토요일 저녁 주말에 시간 쪼개셔갖고 여기까지 방문하신 네분 분께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사를 15년도 8월에 시작을 해서 거의 한 저번 달까지 한 1년 정도 공사를 했고요. 제가 좀 640 아트타워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지하에는 그 한 100석 정도의 좀 대관 중심으로 해서 아트홀이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계신 1층 부분과 또 약간 중층 개념의 이쪽은 뭐 도자기나 판화나 소작품 이제 전시 판매하는 아트샵이 있고요. 그리고 또 7분의 그 작품을 그 보신 그 2층부터 3층, 4층은 이제 5개의 전시실로 저희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뭐 이제 오픈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아트타워 갤러리가 되겠다는 것보다 일단 강남에 이제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 일반인들하고 또 문화예술을 소통할 수 있게 일단 올해 한 해 목표는 그거예요. 아, 문화예술이 이런 거구나. 일반인들도 쉽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대표 같이 맡고 있는 와이프 김희정입니다. 같이 일을 하게 돼서 좋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작가의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 갤러리를 운영을 하게 됐는데, 작가 입장과 갤러리 입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분 중에 하나여서 많은 갈등도 있고 또 많은 문제점도 제가 이거 일을 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좀 자리매김을 해서 640 아트타워가 좋은 갤러리로 남았으면 하는 게 저는 큰 꿈이 그게 바람이고요. 그리고 작가분들과 또 오신 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640 아트타워의 개막을 축하하는 축사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축사를 해주실 분은 단국대학교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이번 전시회에도 참여해주신 왕열 작가분입니다. 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왕열입니다. 이 좋은 날씨에 이 좋은 로데오 거리에 640 아트센터가 탄생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소개를 했는데 단국대학교 동양학과 왕열 교수. 근데 요새 좀 피의자라서 학교 못 나가고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고요. 곧 학교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김희정 대표하고 저하고는 94년도에 단국대학교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만났고 한동안 그 부군이신 김종환 대표가 이러한 예술인들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좋은 장소에서 이런 꿈을 꾸고 경제적으로 아주 큰 돈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을 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위치가 옆에는 K옥션이 있고 여기는 그 예술
그 학원이 있고 그 아주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그 640 아트 타워를 한 것을 축하드리면서 또 내가 여기 개인적으로 초대됐던 것도 그 권용래 작가님, 김경민 작가님, 김남표, 또 문영태, 서유라, 왕열, 또 여기 금방 늦게 오신 하태임 작가까지 이렇게 좋은 작가들하고 같이 초대전시를 이렇게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640 아트 센터가 처음에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또 우리 예술인들이 이렇게 모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번창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일단 한 번의 박수를 칠기로 하고 더 많은 축하를 해주시기 위해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중에 축하하실 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저희를 축하해주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멘트를 준비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권용래입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에 그것도 개관전 처음 시작되는 이런 의미 있는 장소에 이렇게 초대 작가로 초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전시 공간에서 그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대표님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여기가 로데오 거리죠. 로데오 거리. 그래서 그 유명한 로데오 거리인데 저도 젊은 날에 이 거리에서 예술도 논하고 또 뭐 술도 한잔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고 하던 추억이 많이 서려 있는 거리예요. 그래서 640 갤러리가 이제 개관해서 개관전 한다 그래서 어디서 하나 그리고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옛날에 그 추억의 장소 여기에서 또 그림 화가들도 많이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작업실도 이 근처에 또 많이 있었어요. 또 갤러리도 이 동네에서 또 많이 전시를 했었던 그 추억의 장소에 다시 올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아주 기분 좋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장소가 그 예술의 어떤 수준을 높이고 작가들이 열심히 활동하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저도 노력하고 대표님도 노력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성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멘트를 제가 따로 제가 앞자리에 올지 모르고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하여튼 오늘 또 그 같이 시간을 같이 하면서 작가들과 같이 좋은 대화 많이 나눈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많이 당황하신 것 같지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번 개관 기획전에 프롤로그 전시를 기획한 이수경 큐레이터의 기획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기획한 이수경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획자가 제일 기분 좋을 때는 좋은 전시 공간에 좋은 작가들과 전시할 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내 더우셨을 텐데 좋은 작품 주시느라고 고생하신 작가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공간에 작가분들 배려해 주신 대표님한테도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릴게요. 그리고 또 석 선생님이랑 우리 소라 팀장님도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그 전시 제목이 프롤로그예요. 프롤로그가 이제 연극이나 뭐 책머리에 쓰는 이제 서시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40아트에 작지만 좋은 그 프롤로그를 써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프롤로그를 저희 같이 한번 만들었으니까 다음에 끝까지 에필로그를 쓸 때까지 좋은 에필로그로 끝맺음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도 좀 쑥스러움 많이 타셔서 제가 호명 드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례를 해주시면 제가 큰 박수 쳐드릴게요, 선생님. 그 아까 축사도 해주셨던 2층 공간에 그 동양화의 재해석 보여주고 꾸준히 작업하고 계시는 동양화에서는 굉장히 그 자리매김하고 또 저희한테 의미 있는 작가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싶어요. 왕렬 선생님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2층에 같이 전시하고 계시는 제가 김남표 선생님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림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남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올라갈게요. 한 층이 권영래. 아까 축사해 주셨던 권영래 선생님이시고요. 빛과 그림자의 일전 작업해 주시는 권영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3층이 안타깝게 문영태 선생님이 오늘 부산에 전시가 있으셔서 못 오셨어요. 그래서 문영태 선생님은 그 워낙 저희 공간에서도 보셔서 알겠지만 좋은 작업 많이 하고 계신 작가분이시고 또 요새 조금 뜨는 작가시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작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층 올라가서 우리 미인이신 서유라 선생님 책 그리시는 선생님. 네. 서유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또 미인 한 분 계셔서 저희 4층에 그 성과 세계 율동감 보여주시는 그 하태인 선생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경민 선생님이 오늘 집안에 누가 외국에 가셔서 자리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김경민 선생님 그 생활 속에 소소한 조각 가시는 선생님이시거든요. 하태인 선생님이랑 전시 공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롤로그전 참석해 주신 우리 작가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먼 길 오셔 주신 내빈께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전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기획자분과 작가분들에게 640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연주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네, 저희가 지금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여러분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드니 성호 씨와 또 김정아 바이올리니스트인데요. 지금 앞으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니 성호 씨는 한국계 벨기에 기타리스트세요. 그리고 연주자 겸 CJENM의 프로듀서이시고요. 또 2005년에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하셨고 또 이스라엘 그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또 세계적인 지휘자 주빈 메타와 함께 초청을 해서 갈라 콘서트도 주최를 하셨습니다. 또 인순이 씨 그리고 조수미 씨와도 콜라보레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또 짝으로 오신 바이올리니스트 김정아 씨는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의 멤버이시고 한인대 지금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준비하신 곡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To this fantastic opening for 640 Gallery. It's always a pleasure to perform for the people who love music and who love fine arts, especially this kind of beautiful atmosphere when everybody enjoy the beauty of life. So thank you very much. The first piece we're going to play, it's called Cantabile from Paganini. It fits very well to the landscape tonight in the peaceful of September. Thank you.
곡은 히스토리 오브 탱고에서 탱고의 역사를 보여주는 곡이에요. 그 중에 이제 카페, 저희가 이제 카페 1930년,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1960년에서 지금 생각하는 카페나 나이트클럽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탱고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살롱에서 이제 보통 이런 곡을 들었는데, 30년대는 이제 카페에서 보통, 그 다음에 60년대는 또 이제 나이트클럽에서 들어서 이 곡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두 곡을 연주해 드릴게요. 이제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배가 많이 고프셨을 것 같은데요. 자유롭게 식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